안녕하세요. 저는 KT에서 탑을 맡고 있는 스매 송경호입니다. 이제 스프링에서 유일하진 않구나. 네, 1, 2라운드에서 둘 다 패배한 팀인데 또 이겨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. 그리고 좀 경기력 면에서 좀 저희가 원했던 경기력이 나온 것 같아서 네,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사실 자크란 캐릭이 지금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긴 하지만 팀적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풀게 됐던 것 같아요. 이제 최대한 이제 자크가 한타가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고 좀 예측하지 못하는 갱킹을 굉장히 그런 갱킹이 좋은 챔피언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피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네,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카르마한테 이제 카르마를 죽이러 가다가 죽은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. 사실 사이온이 캐넨을 압박하는 챔피언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뭐 무난하게 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경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. 오늘과 같은 그런 경기력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기세가 좋은 팀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기세 좋은 팀을 이긴다면 저희가 좀 더 기세를 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이번 시즌도 당연히 우승이고요.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굉장히 잘하시는 탑라이너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1등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. 이제 굉장히 견제되는 탑라이너는 굉장히 많지만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핫한 그 롱주의 칸 선수가 또 신인다운 그런 패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행보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견제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국제대회가 많이 없었잖아요. 이제 우승팀은 뭐 MSI도 가고 뭐 그런 게 있었지만은 이렇게 국제대회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뭐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저희 팀이 이제 주춤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데 좀 오늘처럼 좋은 경기력으로 항상 보답해드리고 싶거든요. 그래서 다음 지네어 경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삼성이랑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서도 또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